떠나는 문화예술여행 13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홍은주입니다. 12월이네요. 2018년도도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 왔네요. 곧 2019년이 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제 나이가 적응이 될 때쯤이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받곤 하는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 하거나 많이 받잖아요. 저는 매해 초반에요. 새해 초반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이가 헷갈려요. 그래서 작년 나이를 말할 때도 있고요. 올해 나이를 말하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괜히 혹시 나이 속이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 2018년 제 나이 35살이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좋아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곧 36살이네요. 내년에는 빨리 적응해서 36살을 12개월 꽉 채워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예술여행은요, 드라마입니다. 2014년도의 최대 히트작이었죠. 바로 드라마 미생입니다. 2014년도면요, 저희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됐던 시기쯤에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됐었더라고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출산 후에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육아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일적으로는 3개월 쉬고 육아휴직 쉬고 복직을 했는데 그럼 연말 작품을 이제 대극장에서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대극장 공연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서 육아휴직도 3개월 만에 복직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미생, 주변에서 그 당시에도요, 미생 봐? 미생 진짜 재밌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제 상태가 좋지가 않았었던지라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 직장 생활에서의 고달픔이 너무 공감되게 나온다,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나 지금 공연하고 싶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직장에서 회의만 하고 이래서 나도 힘든데 굳이 드라마에서까지 그 힘든 걸 봐야 되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제가 추구하는 쪽도 기왕이면 행복한 거, 다 각자 사연 없고 뭐 안 좋은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왕이면 제가 하는 공연이나 제가 하는 연기도 그리고 보는 것도 최대한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제 안에 또 기본적으로 약간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굳이 막 제가 하는 것까지도 막 찾아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미생을 했던 2014년도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려 했던 마음이 떠오르는데 그랬던 드라마를 4년이 지나서 폭풍 감동을 하며 몰아보기로 했습니다. 하, 정말 대박이었어요. 드라마 미생은요, 윤태호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만들었고요.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장그래가 프로 입단에 실패하고 낙하산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냉혹한 직장 현실에 던져져서 벌어지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 미생의 매력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매 회마다 사회초년생으로 부딪혀 나가는 장그레 역의 임시한 배우를 보면서 그 외의 신입사원들의 역경, 그리고 신입사원들 위에 많은 권력파들,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 지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서 다른 드라마보다도 전 배우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저 배우 누구지? 하고 찾아보게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가 아주 특출났는데요. 미생을 출연하셨던 많은 배우분들이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미생이 그 계기가 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런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의 힘 뒤에는 탄탄한 극본의 대사의 디테일과 감독님의 연출력의 디테일, 그리고 무대와 소품팀의 디테일이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요. 이 미생 촬영을 위해서요, 스태프들이 몇 개월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회사의 환경을 그대로 소품에 무대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디테일함에 더 공감하고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제 친구도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미생을 보면서 포스트잇 메모 하나, 자료 문서 하나 정리되어 있는 거, 책상의 어떤 구조, 뭐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괴리감 없이 실제 자기 회사와 너무 비슷해서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생은 정말 디테일이 남달랐습니다. 두 번째, 오상식 역을 보면서 매회 울고 웃었습니다. 장그레는요, 어리숙하고 순수하고 열심이었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저희 모두 장그레였던 시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저는 아직 장그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이성님 배우님의 오상식 역 오차장님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매회 울었습니다. 일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개인의 이득만 취하려는 게 아니라 앞, 뒤, 옆, 동료 직원들도 생각하고 계급에 상관없이 신입들에게도 건네는 유쾌한 농담들, 그리고 자식의 목소리 앞에서는 한없이 자식 바보의 모습, 일에 힘들어서 아무리 술에 취해도 집에 가서 직장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농담으로 넘어가는 모습들 등등, 그리고 최고, 장그레에 대한 츤데레 같으면서도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에서 매회 훌쩍거렸어요. 장그레는 그냥 나갔고 공감되는 인물이었다면 오차장님은 이해가 돼서요, 제 마음이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술 많이 드시고 들어오셨던 모습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퇴근하시면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오셨던 모습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빠가 원하는 꿈을 못하시고 다른 걸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술 드시고 오셔서 저한테 너는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셔서 깨우고 저한테 막 그런 말 길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막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성민 배우님의 오차장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많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 냄새 나는 캐릭터였고 미생을 통해서 이성민 배우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저에게 미생의 명장면은요, 이성민 배우님이, 오차장님이 장그레가 오해를 받아서 혼났던 그때 술을 드시고,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장그레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로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라고 써있는 카드를 줬던 그 장면이 아직도 맴도네요. 괜히 말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요. 아무튼, 이성민 배우님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직장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고 해서 인적 사항 입력을 폐지를 하고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고 사실 그렇게 진짜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직도 학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취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였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력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학력보다는 지금 현 상태의 실력과 제가 그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인지가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력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 미주컬단에 입단하지 못하고 입단에서도 학력으로 인해서 무시를 받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취업을 했어도 옳지 않은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참아야 되는 많은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박차고 나와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집은 잠만 자는 곳으로 지내는 이 시대의 많은 직장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요. 학연과 지연을 떠나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조금 더 숨쉬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직장 생활은 하지 않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저럴까? 그러면서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질문하고 했었는데 정말 승진과 연봉 이것만 바라보며 지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개성대로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미생은요, 명대사들도 정말 너무너무 많았고 순간순간 메모하고 싶게 했었는데요. 마지막 회였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희망과 꿈의 끝이 있을까요? 그 끝에 가면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생기겠죠? 완생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미생,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또 따뜻하게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드라마 미생 한번 몰아보기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